김천시 100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복전터널 개량 공사가 마침내 첫삽을 떴습니다. 총 연장 75m의 1차로로 되어 있는 복전터널을 인도를 포함한 2차 도로로 개량하는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건데, 김천시는 주말과 휴일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노후된 터널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끝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현철 기자입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대빈들이 사회자의 구경에 맞춰 발파 버튼을 누릅니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김천시 복전터널 개량 사업 기공식. 현재 좁은 터널 때문에 겪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내부 콘크리트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복전터널 개량 공사는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협약 체결을 거쳐 마침내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되자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전터널이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1년 준공 예정인 복전터널은 현재 1차로로 단선 구간을 인도를 포함한 2차로로 확장하는데 전체 사업의 103억 원의 75%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김천시는 25%를 부담합니다. 복전터널 개량 공사가 마무리되면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지사 하야루비 공원, 또 직지사 문화공원 이런 데도 많이 앞으로 이제 더 사람들이 찾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직지사 상가도 더 또 좀 번성해지지 않겠나. 또한 그동안 터널 내부 콘크리트가 노후돼 안전사고 우려가 지적됐는데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1904년 개통 이후 115년 동안 시가지와 직지사 권역을 잇는 가교의 역할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복전터널.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개량 공사에 김천시와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